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제가 한달 전쯤에 그 풀다운 바렐 리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구독자분께 선정을 해서 구독자분 중에 한몇 분을 선정을 해서 제가 풀다운 바렐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저한테 제품을 본인이 가지고 계신 에어소프트건을 보내주시면 제가 풀다운 바렐을 장착을 하고 또 제가 뭐 손봐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나 뭐또 제가 조금 튜닝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해서 두 분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품을 받았습니다. 글록 19X와 글록 45. 두분 선정되신 두 분의 제품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한 달이 넘었어요. 왜냐? 제가 몽골을 다녀오는 일정 때문에 몽골을 다녀온 이후에 제품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3월 15일? 16일 이쯤에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제품을 받았고, 주말 동안에 이런저런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빨리 작업을 해서, 일주일 안에는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분들도 기다리실 텐데.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일단 제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게요. 선정 기준은 그거예요. 제가 사진하고 사연을 보내달라 했는데, 이두 분이 상당히 그 사연을 좀 길게 보내주셨고요. 특히 19X가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PDF로 아주 장황하게 사연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제품을 제가 한번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로 왔고, 제품은 제가 뭐 선정했을 때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상부 슬라이드가 루이비통 로고로 이렇게 세라코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도색이 생각처럼 이렇게 세라코트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바이벌 팀에 형님 한 분도 이렇게 형수님께 선물 드린다고 이렇게 세라코트를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것처럼 이렇게 세라코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이쁘네요. 이쁘고 지금 제가 보면은 순정에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데 아웃바렐이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웃바렐도 이렇게 많이 그 손상됐고 아무튼 그렇네요. 아무튼 요걸 가지고 작업을 먼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글록 45입니다. 글록 19X, 19, 그리고 45, 17 이렇게 주시면은 한 제품씩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45 가지고 계신 분 제품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거의 새 겁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아웃바렐도 사용량이 많이 없어요. 아웃바렐에 이게 제가 45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45도 제가 스틸을 올렸지만 45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분은 거의 사용량도 거의 없으시고 지금 칼라 파트도 순정 그대로인데 하나가 이 이너바렐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옵니다. 이너바렐이 이 칼라 파트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옵니다. 이러면은 제 기억으로는 틸팅 할때 분명히 이게 간섭이 생겨가지고 작동성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그런 얘기는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챔버가 많이 흔들린다. 지금 이렇지만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지금 트리거도 조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트리거 느낌도 좀 뭔가 좀 헐렁헐렁하다라는 느낌? 아무튼 상당히 깨끗한 새총입니다. 그래서 요두 제품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글록 45 보내주신 분은 요 메이플리프의 요 노란 색깔 호복고무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사실 안 보내주셔도 제가 이전에 호복고무를 협찬을 받은 제품들이 좀 있어요. 그 제품으로 아마 순정 호복을 쓰신다고 하면은 제가 교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보내주셨으니까 뭐 챔버 교체를 하면서 챔버란다. 저 아웃바렐 교체를 하면서 요런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은 앵글을 낮춰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작업을 하는 거 요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남기고 금주중으로 이 제품들을 지금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제품은 제가 박스를 좀 치워두도록 하고요. 요거는 글록 45.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풀다운 바렐. 고걸스토어 대표님한테 받았던 풀다운 바렐 세트가 있습니다. 일단 요게 아마 19X용입니다. 19X용은 요렇게 빼두도록 하고 글록 45. 이게 보면은 예, 글록 45. 45용. 그리고 글록 45 유저분이 하신 말씀이 가능하면은 까만 색깔 제품으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웃바렐을 이렇게 까만 색깔 제품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글록 45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19X와 동일하게
하부 프레임은 17 베이스지만 상부 프레임은 짧아요. 여기 제가 지금 17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17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좀 짧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요 이너바렐이 글록 17용으로 넣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마 길이가 97mm 짜리 이너바렐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19X는 딱히 예, 딱히 그런 게 없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칼라 파트는 지금 뭐 작업을 하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칼라 파트는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 중에서 뭐 그 따로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칼라 파트. 근데 요거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금색으로 하고 계시니까 요건 똑같이 금색으로 해서 보내드리면 될 것 같고 이쪽 45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좋아하는데 의외로 유저들이 그런 거 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금색으로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필요한 부품만 지금 빼두도록 할게요. 아웃바렐은 챙겼고 칼라 파트는 요 두 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추후에 또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VFC 글록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요거를 장착하는 이벤트를 수시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네, 이 루이비통 버전도 아마 호복 고무는 교체가 돼 있네요. 교체가 안 돼 있었으면은 이거를 달아 드리려고 했어요. 이거 4UAD에서 나오는 요 호복 고무 있죠. 요거 제가 좀 여분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요거 요 호복 고무 얘가 예전에 저기 니시 아이템이었나? 아무튼 온니패치 대표님한테 받았던 호복 고무인데 요게 일본의 미야가와 호복 고무 샘플을 좀 받은 게 있거든요. 요 호복 고무 요걸로 교체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호복 고무는 다 교체가 돼 있으시네요. 돼 있고 제가 이제 또 글록 부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요 중에서 지금 근데 이너바렐이 지금 이너바렐이 지금 얘 45 같은 경우는 VFC 순정이고요. 지금 이거 루이비통 버전은 아마 이너바렐이 교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글록 부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슬라이더도 순정 슬라이더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제가 챔버는 옵션 챔버를 제가 좀 가지고 있거든요. VFC 글록용 옵션 챔버를 교체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옵션 챔버를 교체를 해봤던 이력으로 생각을 해서는 아마 옵션 챔버를 교체를 하면은 작동성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챔버 교체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너바렐이 지금 여유가 저도 이게 이너바렐이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VFC 순정 이너바렐이고 요게 아마 PDI 이너바렐인데 글록 34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티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좀 교체를 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게 아마 마루이 순정 이너바렐일 거예요. 저 또 마루이 순정 맞네요. 마루이 순정 이너바렐인데 요거를 근데 이제 VFC 순정 이너바렐이 더 좋다 나쁘다 마루이 게 좋다 뭐 이렇다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이너바렐은 제가 교체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게 VFC 순정 부품들 이런 거 예전에 대만 갈 때마다 꼭 VFC 매장 가서 이런 것들 사다 놨거든요. 불량 났을 때 부러지면 쓰려고 요런 거 요런 거 해머 하우징 세트 있잖아요. 요런 세트 요거 이제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거든요. 이거 저 아주 이거 많이 구매했어요.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이런 거 정말 구하기 힘들거든요. 이거 요거 실린더 하우징 이것도 그때 대만 갔을 때 VFC 매장에서 사왔고 요걸로 뭐 총 한 자루 만들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호복고무 여분은 많은데 지금 여기도 있네. 웨이플리프 호복고무도 있고 아무튼 호복고무 부품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이미 세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장비다 보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필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요거는 다시 덮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아예 진짜 튜닝이 아예 안 된 순정 제품, 구독자 제품들을 받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슈팅 매치용으로 집탄 튜닝을 하는 그런 영상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앵글을 좀 낮춰서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VFC 글록 19X 제품을 먼저 분해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제가 처음 열어보는데 지금 스프링 가이드에 이렇게 다 세트로 교체를 다 해두셨네요. 스프링 가이드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슬라이드가 순정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따로 뭐 다른 작업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안에 너무 더럽거든요. 지금 기왕 뜯는 김에 뭐 저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세척을 한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업을 하기 앞서서 세척 작업도 해야 되니까 바닥에 이 고무 판넬을 좀 깔아 놓도록 할게요. 이게 고무 판넬을 좀 깔고 이게 이제 기름이 튀거든요. 그리고 세탁할 때 필요한 제 파츠 클리너 있습니다. 이거는 고무나 플라스틱 이런 거 써도 돼요. 제가 한때 미니카 지금도 뭐 영상은 안 찍지만 미니카도 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부는 기름칠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부는 깔끔합니다. 뭐 부품이 부러지거나 유격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 여기 테이핑 작업을 하면 좋은데 테이핑 작업을 일단 제가 할 수 있으면 테이핑 작업까지 같이 해서 보내드릴게요. 하고 일단 19X를 쓰기 전에 먼저 분해를 한번 해서 세척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임의로 이렇게 아무 제품이나 이렇게 세척은 해드리긴 좀 부담이 돼요. 왜냐면 근데 요 이분 총은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하우징이 깨져 있습니다. 이게 하우징이 제가 열어봤는데 여기 요거 하우징 지금 이걸로 나올란가 휴대폰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지금 하우징이 깨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리죠. 이거 알고 보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거는 네. 하하, 이거 진짜 대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분리를 했는데 지금 저거 아웃바렐만 교체를 하고 세척을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부러져 있어요. 이분 제품은 이 부러져 있는데 또 다행히 제가 19X 슬라이더 19X 슬라이더 여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 거를 빼서 장착을 해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이거 저 스페어로 갖고 있던 거거든요. 스페어로 갖고 있던 거라서 뭐 일단 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은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구독자 이벤트인데 할 때 제대로 한번 해드려야죠. 그리고 이 영상을 아마 업로드는 좀 늦게 될 건데 이거 요 뒤에 있는 나사 빼는 이 부분에 록타이트를 어마무시하게 발라 놓으셨어요. 지금 이 나사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요 록타이트가 떡이져 있는 나사랑 제가 방금 뽑은 제 순정 나사 이렇게 되면은 전 나사 뽑는데 이 나사산이 지금 잘못하면은 그 빨아나거든요. 지금 쟤도 돌린다고 되게 애를 먹어서 이 나사는 안 쓰고 지금 요 제 새 나사 요걸로 써서 교체를 해 드릴게요. 근데 록타이트 이렇게 많이 발라 두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발라 두시면은 나중에 그 분해할 때 정말 힘듭니다. 진짜 일단 저는 슬라이드 부품을 요렇게 제가 갖고 있는 제 19X 슬라이드 전 스틸로 바꾸면서 MOS 슬라이드다 보니까 아예 이걸 안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우징 여분이 있으니까 요 제 하우징으로 교체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즐이랑 이런 것도 다 제 걸로 교체를 해드릴게요. 이거 네. 요게 거의 새거거든요. 새건데 아무튼 지금 교체를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세척을 좀 하고, 요것도 이건 아마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즐은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요거를 일단 세척을 한번 할게요. 노즐도 바꿨으니까 요렇게 깔끔하게 새 하우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싹 닦아서, 노즐도 아마 제게 더 세걸 겁니다. 지금 사용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기왕 하시는 김에, 자, 새 노즐로 다 바꿔 드리겠습니다. 이거 부품은, 하우징은 버려야 될 것 같고. 예, 요렇게 하고, 삽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노즐 안쪽에 살짝 기름칠을, 기존에 요 안에도 때가 많습니다. 요거. 사이트도 지금 녹이 많이 폈는데, 록타이트 너무 많이 발라주셨습니다. 이거 록타이트 완전 떡을 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촬영할 때 참 이런 거 안 좋은 점이, 뭐 하나 빠트리면은 또 이걸 마이크 빼야 되고, 하여튼 뭐 일이 많습니다. 제가 쓰는 녹타이트 요 파란 색깔, 저는 조금 세지만 243을 쓰거든요. 대신에 많이 안 바릅니다. 여기 거의 진짜 제 개미 오줌만큼 짜서 바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끝에만 정말 살짝 해서 이렇게, 세게 조금 안 돼요. 이렇게 한번 살짝 하다가 텐션만 딱 주면 딱 멈추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예, 기름칠 딱 됐고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바깥쪽에 이제 슬라이드 움직이는 부분에 살짝 기름 한번, 여기 한번. 그리고 챔버는 지금 메이플리프 거로 이미 교체가 돼 있으시거든요. 이너바렐도 요거 PDI 건지 어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교체가 돼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사용을 하고 지금 19X 걸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요 칼라 파트로 일단 교체를 해 놓을게요. 뭐 요거 꼽아 놔도 됩니다. 요 아답터를 꼽아 놔도 되는데, 요것도 같이 챙겨 드릴 거예요. 챙겨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요 영나사입니다. 영나사 칼라 파트니까 요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 요거 빼시고 소음기 들을 때는 요걸로 챙기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안에 챔버 나사는 제가 요 봉투 안에다가 다 넣어 드릴 거예요. 여기다 넣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리고, 요 순정 아웃바렐도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요것도 아마 칼라파트도 요 안에다 같이 제가 요렇게 해서, 제가 택배 보낼 때 요 세트도 그대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안쪽 챔버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챔버 움직이는 거 만져보면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노는 것도 상당히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테이핑 붙이는 것만으로 집탄 상승 효과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안에 세척을 하고 기름칠을 막 해놔가지고 요 아웃바렐이나 익스트랙트 쪽에 이렇게 기름이 새 나오는데, 요거는 쓰시면서 조금씩 닦아 쓰시면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트리거를 바꾸셨는데, 이 트리거도 일자 트리거로 바꾸셨는데, 트리거 그 리셋되는 지점을 잘 안 느껴지네요. 이렇게 하면은, 네. 그래서 월칠 한 번만 더. 네. 그러면 요 시티헌터님, 이분이 시티헌터님으로 닉네임을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시티헌터님 제품은 마무리됐습니다. 깔끔하네요. 지금 해머 하우징 교체, 해머 하우징이란다. 요 실린더 하우징하고 노즐 리턴 스프링, 그리고 아웃바렐 교체. 예, 공임은 계좌번호 불러드릴 농담입니다. 예, 하고 요렇게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남는 부품은 이것 들은 이건 원래 제가 뜯은 거고, 요 노즐
남는 부품이 없네. 이건 다 원래 내 총에서, 제 총에서 뽑은 부품이네요. 요거는 따로 제가 어디다가 넣어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제가 또 이 구독자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죠. 예. 제가 또 이런 사람입니다. 예. 그 지금 탄색이기 때문에 이 탄색 글록 케이스를 준비를 했어요. 이분이 지금 총을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케이스를 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케이스에 요거 그리고 글록을 넣고, 네,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됩니다. 요렇게 해서 기름 한번 닦은 상태로 이렇게 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품도 같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봉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동봉을 하고, 선물로 제가 요 패치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재TV 2024 패치가 있습니다. 2024하고 이거는 그냥 아재TV 패치. 요것도 같이 선물로 넣어서 이렇게 해서 닫히나? 좀 빡빡하긴 한데 닫히긴 닫히겠다. 오우씨, 너무 빡빡한데. 패치만 이렇게 넣고, 요거는 따로 박스에다 담을게요. 오이, 기름 봐. 네, 요런 식으로 요렇게. 자, 요렇게. 어이구. 요렇게 해서 제가 시티헌터님께 완성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해서 닫히나? 빡빡하긴 하네요. 예, 그래도 흔들림 없이 되니까. 요거 하고 요 부품, 순정 부품하고 요 그 소음기 아답터는 여기 따로 동봉했으니까 요거 빼서 쓰십시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기존에 보내주신 박스와 같이 이렇게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모 전화가 자꾸 와. 이거 아마 스팸일 겁니다. 요 보내주신 요 박스와 같이, 아 요거는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다. 요 박스 안에 요거 같이 넣어 드리겠습니다. 요거 요렇게 해서 제가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금주내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하나 완성. 희수님의 글록 45입니다 요것도 한번. 요거는 거의 완전, 지금 제가 보니까 새총이에요. 새총 벌써 여기 이게 테이프인까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잘 쓰셨네요. 호복 고무를 웨이플리프 걸로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헤마 하우징은 상당히 깨끗해요. 새거 수준이라서 따로 굳이 풀진 않았어도 될 것 같고, 겉에서 살짝 세척만 한번 하겠습니다. 요 호복 누름 고무 아래쪽에 여기 스프링이 하나 들어있을 텐데, 이거 메이플리프 거 아니면은 이게 VFC45 순정이 맞나? 순정이 맞는데 이게 왜 스프링이 없었나 원래?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스프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뜯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별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니까. 예, 요거 구멍 빛에 비춰가지고 호법이 잘 내려오는지 요 부분을 눌러서 올려주면 호법이 걸리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잘 올라오는지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호복 고무가 교체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우리 희수님은 요 45용 9바렐인데 이것도 살짝, 이분께서는 지금 살짝 고증을 좀 중요시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찬가지로 세게 박으면 안 되고 살짝 걸리는 지점에서 살짝 힘 텐션, 그러면은 이게 딱 잘 걸릴 거예요. 이렇게 딱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조립을 하시면 돼요. 조립을 딱 하시면은 얘가 이제 수평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때 제가 손에 기름이 많으니까 장갑을 껴서 한 번 더 쪼아 주시고 나서 무두나사, 육각 무두나사를 살짝 텐션만 하고 조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제가 칼파를
아, 이거, 이분은 지금 17, 제 생각인데, 이너바렐을 글록 17용으로 장착을 해 두신 건지, 이너바렐이 길거든요. 지금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제 생각인데, 이거 장착하면은, 사용하면은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이너바렐이. 저 기존의 순정 제품과 같이. 이렇게. 일단 한번 장착은 해 볼게요. 맞죠? 요렇게. 이너바렐이 아웃칼파 앞쪽으로 튀어나옵니다. 요거는 나중에 교체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요거를 장착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장착을 하면은 안 튀어나옵니다. 요거는 요렇게 기존에 달려있던 거 요거죠. 요렇게 하면 안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요 칼라 파트는, 금색 칼라 파트는 제가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고 요 부품도 같이 해서 넣어 드릴게요. 여기다가 넣고 요 나사도 넣어야지. 요 안에 요 순정 챔버 나사, 요 순정 챔버 나사입니다. 순정 챔버 나사를 요 봉투 안에 같이 넣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호복 고무는 기존에 주신 봉지에 담아서 순정 호복 고무입니다. 요거는 그대로 여기 요 봉투 안에 그대로 담아서 드릴 테니까 요거 잘 체크하십시오. 요 공구랑 요 나사. 만약에 챔버를 바꾸게 되면은 여기 있는 긴 은색 나사 요걸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따로 보관을 해드릴 거고, 지금 여기 돼 있고, 순정 챔버 그대로 쓰시면 되고. 아, 이게 조금, 아, 이걸 좀 바꿔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이거 부품, 제가 알루미늄 부품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고 올게요. 가이드 앞쪽에 알루미늄 옵션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있으면 웬만하면 저도 다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아, 그게 없네요. 아무튼 조금 아쉬운데, 일단 요거 세척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살짝 움직이긴 하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VFC 제품을 그냥 우리가 고증이나 이런 반동, 딱딱 끊어지는 반동이라고 하죠. 마루이와는 다르게 이게 딱딱 끊어지는 반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또 VFC를 선호하는데, 저처럼 슈팅 매치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마루이 순정에 비해서 작동성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이 슬라이드 움직일 때 덜렁덜렁거리는 이런 문제들, 이게 아마 유격 때문에 그럴 건데, 이거는 뭐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제가 이 VFC 글록, 이 제품, 이 17, 이 제품을 쓰는데, 이때 당시에 나왔던 17, 초창기 버전이 오히려 저한테는 느낌은 더 좋았습니다. 이 지금 나오는 것보다 훨씬 트리거를 당겨보면은, 트리거감이 예전에 초창기 때 나왔던 VFC 글록 17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하곤 하는데, 딱히 뭐 그렇게 개선이 많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리고 트리거 감은 이참 마루이를 따라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마루이 조금 더 트리거를 좀 텐션을 더 주고 싶으면은 트리거 스프링을 교체를 하면 되는데, 뭐 굳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와도 요 정도 쓰시면은, 지금 호복 고무 교체를 했고 풀업 다운 아웃 바렐 장착이 돼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희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테스트 사격은 할 거거든요. 저희 사격장 가서 테스트 사격을 해서 호법이 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런 테스트는 다할 거고요. 당연히 그거는 하고 제가 보내드려야 되니까 뭐할 거고, 일단 조립하는 이 부분은 영상으로 좀 남겨두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네. 아이고. 우리 희수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블랙이기 때문에 블랙 케이스를 준비를 했어요. 블랙 케이스를 준비를 했고, 총과 탄창 일단 한번 쏴볼까요? 공탄이라도. 아, 가스가 없구나. 제가 나중에 가스를 넣고 한번 쏴볼게요. 이렇게 케이스에 넣고 선물. 저기 아재TV 패치 요거 2장.
두 장을 같이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깔아놓을게요. 깔아놓고 요거 순정 아웃바렐과 이 부품들 칼라 파트, 요 칼라 파트, 요 금색 칼라 파트입니다. 요것도 같이 쓰셔야 되니까 아무튼 이 부품은 요 글록 박스 안에 제가 다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번 이제 풀다운 아웃바렐 이 구독자 이벤트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제품을 지원해주신 고골스토어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게 세게 들어오니까 좀 빡빡하네요. 아무튼 저도 이거 제 글록 요거 마이 요거 다 쓰거든. 탄색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요거 아이고 또 누구야 시티헌터님 거 이렇게 19X 그리고 글록 45 두 자루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무튼 요번 구독자 이벤트 당첨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19X 같은 경우는 제 의도와는 다르게 부품이 파손이 돼서 오는 바람에 일단 제가 다행히 제 여분 부품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뭐 기하하는 김에 뭐 다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한정 저도 이렇게 이벤트를 매번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협찬을 받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구독자분들께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아재TV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내일이나 보내기 전에 사격 테스트 한번 하고 최종적으로 발송을 하도록 할게요.